예. 자,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이 소리 지를 테니까 누가 목소리 큰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애국국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자, 오늘 멋진 연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 어려운데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이 많이 옵니다. 또 이제 행진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보겠습니까? 한미동맹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바로 성조기. 그게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아멘. 바로 옆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 대한민국은 지금 몸으로 또 돈 대주고 몸 대준다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매춘 뭡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런 자들이 정의당입니다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당. 저는 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린 뭐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예? 그런 발언이 나와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런 발언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삼성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삼성 이사진들이 지금 구속이 돼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자유일보를 구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지만 이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금전입니다 여러분.